아니 뭐야 지금 저기 저 멀리 있는 괴물의 정체는 도대체 뭐지? 오케이 좋았어. 그렇다면은 꼬부기원들 괴물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아우! 오! 좋았어. 지금 저기 저 멀리 있는 괴물 괴물의 모습을 보아하니까 뭐야 약간 고기 스테이크 고기같이 생겼는데 좋았어. 그러면은 저기 저 멀리 보이는 괴물의 정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일단 이렇게 드론 드론을 불러온 다음 좋았어. 드론을 한번 저기 멀리 있는 괴물의 모습을 정확히 봐보는 거야. 이렇게 카메라 드론 카메라 드론으로 오케이 저기 보이는 괴물한테 다가가서 모습을 보면은 어라? 아니 뭐야 고기 비주얼은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고기 비주얼인데 고기한테 지금 눈 완전 현실적인 눈이 달려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빨도 달려있는 모습. 아니 뭐야 이 녀석 스테이크 괴물 고기 괴물이냐고. 이렇게 생긴 괴물을 그래 찰리 더 스테이크? 찰리 더 스테이크라고 불렀던 것 같은데. 아니 그런데 그나저나 찰리 더 스테이크가 여기에는 왜 있는 거야?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은 찰리 더 스테이크가 나쁜 괴물인지 착한 괴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케이 일단 한번 찰리 더 스테이크한테 다가가서 말을 좀 걸어보자고. 어우 좋았어. 찰리 더 스테이크 찰리 더 스테이크 안녕. 안녕 찰리 더 스테이크. 아니 너 내 이름을 알고 있네. 그럼 당연하지. 너 완전 유명한 스테이크 괴물이잖아. 내가 벌써 그렇게 유명해졌나? 하하. 그런데 거북이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그런데 혹시 내가 좋아할 만한 음식 좀 가져와 줄 수 있겠어? 아니 너가 좋아할 만한 음식? 그래 내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좀 가져와 달라고. 아니 그게 도대체 어떤 음식인데 찰리 더 스테이크? 그거는 너가 알아서 가져와야지. 하지만 내가 싫어하는 음식을 가져올 경우 그 자리에서 내가 널 잡아먹을지도 몰라. 어?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게 어디 있긴 여기 있지. 빨리 다녀오라고. 일단 알겠어 찰리 더 스테이크. 아니 뭐야 저 괴물 녀석 완전 막무가내냐. 좋았어. 그러면은 일단 먼저 저 스테이크 녀석이 무슨 음식을 좋아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좋았어. 일단 빨리 거북카 타고 가서 음식을 좀 사오자고. 그런데 스테이크면은 도대체 어떤 음식을 좋아하려나? 좋았어. 그러면은 찰리 더 스테이크가 오케이. 햄버거를 주면은 완전 맛있게 잘 먹지 않을까? 오케이. 이렇게 맛있는 치즈버거 사서 좋아. 카보카에 싫고 가는 거야. 분명 찰리 더 스테이크도 햄버거를 좋아하겠지?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은 찰리 더 스테이크한테 다시 가보자고. 좋아 프락셀 와. 좋았어 도착. 후 좋아 햄버거. 다행히 햄버거는 잘 있고. 좋았어. 그러면 이제 햄버거 들고 찰리 더 스테이크 여기 맛있는 햄버거를 가지고 왔어. 찰리 더 스테이크 여기 보이는 햄버거 좀 먹어봐. 아니 햄버거 정말 맛있겠는데. 맛있어 거북이. 그런데 이 정도 양으로는 택도 없으니까 햄버거를 200개만 더 가져다 줘. 아니 찰리 더 스테이크 햄버거 200개? 그래 햄버거 200개 싫으면 내가 널 잡아먹을 수밖에 없고. 어? 아니 찰리 더 스테이크 내가 금방 햄버거 200개 가지고 올게. 아니 찰리 더 스테이크 햄버거 200개는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고. 좋았어. 그러면은 햄버거 200개를 구하는 거는 무리니까 저기 보이는 저 녀석 철터 옆에서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그냥 햄버거 사러 가는 척하면서
좋아 좋아. 한 이쯤에서 드론. 오케이, 드론을 조종해서 드론으로 저기 보이는 찰리더 스테이크 괴물을 제압해야겠어. 좋았어. 그러면은 스테이크 괴물, 아무래도 고기 괴물이니까 좋았어. 이렇게 파이어 드론, 화염방사기 드론을 이용해서 좋아 좋아. 이렇게 강력한 불 공격으로 찰리더 스테이크 괴물을 익혀버리는 거지. 좋았어. 아무리 그 녀석 괴물이어도 고기 괴물이니까 불공격. 이렇게 불공격에는 취약하지 않을까? 좋았어. 그러면은 이렇게 파이어 드론으로 조심히 몰래 뒤로 오호 다가간 다음. 좋았어. 여기 뒤에서 이 녀석을 완전히 익혀버리는 거야. 좋아 좋아. 이렇게 몰래 다가가서 조준하고 화염방사기 공격! 와! 이거 지금 화염방사기 공격! 오, 화염방사기 공격을 맞으니까 찰리더 스테이크, 괴물의 색깔이 조금 변했는데, 역시 불 공격을 맞으니까 이렇게 조금 익은 건가? 좋았어. 그러면은 그냥 일반적인 찰리더 스테이크 평범한 상태일 때보다 지금 이 상태일 때 좋아 좋아. 공격하면은 더 쉽게 제압할 수 있겠지? 좋았어. 찰리더 스테이크 화염방사기 드론만으로도 제압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건 좀 힘든 것 같네. 좋았어. 그러면 이렇게 다시 화염방사기 드론은 가지고 온 다음. 어우 좋았어. 찰리더 스테이크, 가 화염방사기 드론의 공격 때문에 잘 익었겠다. 그러면 이제 다음은 오케이, 이렇게 괴물 제압용 샷건, 들고 가서 어우 찰리더 스테이크가 잘 익었으니까 왠지 약해져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바로 그 템을 타서 제압하는 거지. 좋아 좋아. 프락셀 지금 오케이. 다행히 저기에 그대로 있네. 어우 좋았어. 그러면 이렇게 괴물 제압용 샷건, 들고 가서 찰리더 스테이크 괴물 녀석 바로 조준하고 발사. 와우. 어? 아니 뭐야, 찰리더 스테이크 이 녀석 괴물 제압용 샷건을 맞았는데 생각보다 멀쩡한 것 같은데? 좋았어. 그러면 다시 한 발. 아니 뭐야, 찰리더 스테이크 분명히 모습이 조금 바뀌어서 약해진 것 같았는데 약해진 게 아니었나? 이 녀석 햄버거 200개만 가져다 주면은 괜찮았을 텐데 나를 감히 공격해. 아니 찰리더 스테이크, 그게 아니라 아니 뭐야, 찰리더 스테이크 저렇게 강력한 공격을 가지고 있었냐고. 그나저나 이거 괴물 잠룡 샷건, 괴물 잠룡 샷건이 찰리더 스테이크한테 제대로 통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어떻게 하지 저 녀석을 제압할 수 있는 거지? 그래, 그러면은 뭔가 조금 전에 찰리더 스테이크, 의 모습을 봤을 때 조금 전에 그 평범했을 때 화염방사기 드론을 막기 전 모습보다 지금 불 공격을 막고 나서 약해진 게 아니라 더욱더 강해진 느낌이었어. 그렇다면은 불 공격을 막고 강해지는 괴물이라면 한번 이번에는 이렇게 아이스건으로 저 찰리더 스테이크 괴물을 얼려버린 다음 제압해보는 거야.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은 찰리더 스테이크 저기 멀리 보이는 찰리더 스테이크한테 몰래 다가가기 위해 이렇게 그래플링 훅을 꺼낸 다음 좋았어. 저기 멀리 보이는 다리 다리에 발사. 오케이 다시 다리에 발사. 이렇게 발사해서 이쪽까지 빠르게 온 다음 좋아 좋아. 여기 뒤에서 찰리더 스테이크를 아이스건으로 얼려버려. 좋아. 아이스건
아니 뭐야 지금 아이스건 어라? 아이스건을 맞았는데 찰리더 스테이크가 멀쩡하잖아. 아니 말도 안 돼. 그러면은 이렇게 그래플링 후 그래플링 후로 일단 빠르게 도망 여기 다리 위로 도망가는 거야. 좋았어. 그리고 생각을 해보자. 저 녀석 아니 뭐야 저 녀석이 또 어디로 가는 거야? 나를 따라오는 줄 알았는데. 오케이 저 녀석을 제압하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보자 좋았어. 일단 이렇게 건물 위로 올라간 다음 오케이 저 녀석 찰리더 스테이크를 제압하기 위해 아이스건도 통하지 않으면은 좋았어. 좋아 이렇게 찰리더 스테이크 괴물을 안전하게 가둘 수 있을만한 상자 컨테이너를 불러온 다음 오케이 안전하게 가두려고 했는데 어라 분명히 이쪽으로 찰리더 스테이크가 움직였는데 왜 보이지 않는 거지?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은 설마 여기 조금 전에 내가 여기 다리에 매달려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돌아오려 가는 건가? 아니 뭐야 벌써 이렇게 빠르게 여기까지 왔다고? 오케이 그런데 쟁전에서 내가 다리 없으니까 좀 당황한 것 같은데? 좋았어. 그러면은 빠르게 카고 드론 오케이 카고 드론을 불러온 다음 좋았어. 카고 드론으로 여기 뒤에 있는 컨테이너 상자를 연결하고 그대로 들고 가. 들고 이렇게 조심히 오케이 움직여서 이렇게 움직이면 되겠지? 좋았어. 이 상태로 저기 보이는 스테이크 괴물 찰리더 스테이크를 가두는 거야. 좋았어 찰리더 스테이크. 와 좋았어 찰리더 스테이크. 완전하게 가두는데 성공. 아니 근데 찰리더 스테이크가 조금 튀어나온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뭐 괜찮겠지. 그러면은 이제 저 상태 그대로 좋아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옮기자고. 좋았어. 그러면은 드론을 이용해서 아니 뭐야 찰리더 스테이크 으아!